용어를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백워드 플로우에서 패턴, 대표적인 패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애드게이트. 애드게이트는 그레디언트 디스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그냥 이게 있으면은 이게 지금 2.0이잖아요. 그레디언트가. 그러면은 애드게이트가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그냥 2.0으로 흘러가니까 디스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우트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맥스는 큰 놈만 글러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 이것이 뭐 작은 놈들은 무시해버리고 큰 놈만 글러서 보내주고 작은 놈들은 다 제로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라우트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는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스위치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스위치 반대편에 있는 녀석과 이 앞에 걸 곱해서 곱하고 얘는 마찬가지 반대편에 있는 녀석과 앞에 걸 곱해서 한 x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애드 브랜치에서 그레디언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두 개가 이렇게 오다가 하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나눠져서 다시 그슬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건 실제 얘가 나올 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